안녕하세요. 배우 최연청, 배우 장유진입니다. 저희가 나오는 마리끌레르 9월호 많이 기대해 주세요. 나 장유수다. 너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흥행의 주역은 나다. 나 장유수다. 나 때문에 성공했다. 아니요. 참았어요. 방금 아빠는 거짓인데. 진심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방금 피시 이렇게 참았어요. 계속. 아니 왜 나는 안 느껴지지 하나도? 아씨 안 아플만 하네. 왜? 아니 여기 이렇게 딱딱한데. 본인이 흥행의 주역이었다는 거죠? 아니지. 겉으로는 저한테 자꾸 고맙다고 했는데. 아니 머릿속에 계속 최연청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아 이거 좀 세게 가도 돼? 뭐 해. 아 진짜? 내가 한기찬보다 낫다. 예스. 당연하지. 한기찬보다 낫다고 생각 안 하네. 잘됐다. 어 겸손한 걸로? 기찬이 팬도 확보했어. 나의 가장 큰 강점은 연기, 외모, 가야금. 외모? 자, 갑니다. 뭐 이게 뭐야? 어떻게 아 그래? 그래? 어, 욕할 뻔했어. 이거 안 아플 수 없는데. 그래? 시상식에서 신인상 받는 것, 작품 흥행. 아, 우리 모두가 잘 돼야 하기 때문에 작품 흥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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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에 안 아팠어. 아, 유빠할 때 안 아팠던 게 방금 이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아파. 너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선 내 덕이 크다. 네. 네. 내 덕이 크다. 오. 맞아. 연청이 덕이 컸거든요. 아, 근데 진짜 이거 한번 다시 해야 돼요. 한번 나는 술을 좋아한다. 싫다고 해. 연습. 난 술 안 좋아해. 어, 나 파악을 했어. 오는구나. 장난 아니라니까. 아, 난 술을 좋아하는구나. 긴장되지? 긴장되네. 너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흥행의 주역은 나다. 아니요. 연청의 덕이지. 봐봐, 이게 진짜. 아, 이거 잘못된 건데? 아, 아니야. 요거. 넷플릭스 너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오는 마리끌레르 9월호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기대해주세요. 아 바보. 다시 다시 해요?